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이 저출생,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요즘인데요.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사회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어디서 태어나서 대학을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지역 과 혼인의 연관성, 이 부분은 사실 뭐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학술지를 살펴보면요. 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자라서 같은 지역 내에 대학에 진학한 이 청년층이 지방에서 성장해서 그 지방의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보다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결과입니다. 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혼인율의 차이가 뭐 성장 지역이나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 나뉘었습니까? 네, 실제로 그 혼인율 차이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추적할 수 있는 청년 중에서 지금 만으로 33살이 넘는 사람들 4,200명을 분석했고요. 남녀 50대 50의 비율로, 그리고 30대와 40대 이상이 7대 3 정도의 비율입니다. 성장기는 14살에 살고 있던 지역, 그리고 대학은 졸업을 어디에서 했냐로 봤는데요. 대체로 수도권에서 자랐으면 수도권 대학을, 지방에서 자랐으면 지방대학에 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일단 비교해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등 조건마다 어떻게 혼인율이 달라졌습니까? 네, 조사된 경우가 총 네 가지인데요.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지방에서 자라서 지방 대학을 나온 경우입니다. 가장 기혼자인 이 비율이 높았는데요. 무려 61%나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에서 자라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간 경우가 높았는데 59.8%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자라서 지방으로 대학을 간 경우와 수도권에서 자라서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의 혼인율은 그보다 더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사는 청년과 또 지방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까지 혼인율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사는 게 좀 더 팍팍하다고 느껴져서일까요? 네, 연구진들은 이 수도권에만 인구가 많이 집중되면서 과밀한 거주 환경이 조성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높은 경쟁심과 심리적 불안감이 결혼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혼인을 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에 주택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까지 지방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수도권의 혼인 가능성이 더 낮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어디서 자랐는지 또 어디서 대학을 나왔는지가 영향이 더 컸습니다. 왜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결혼한 여성들이 경력이 끊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육아였습니다. 출산과 육아기에 여성 고용률이 주저앉는 흐름이 20년째 그대로인 겁니다. 이런 부분은 OECD 회원국 사이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형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이번 조사를 내놓은 연구진 또한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성들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그렇지 않아도 큰 상황에서 경쟁이 심한 수도권의 경우에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중소도시에서 성장을 하면 신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여성의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가족주의 성향이 더 강할 거라고 연구진이 유추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내 성장과 또 대학 소재지, 이 밖에 또 어떤 부분이 남녀 혼인율에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남성의 경우 유독 집에서 몇 번째 자녀인지가 변수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장남의 경우에는 뭐 결혼이 힘들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연구 결과에서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네. 장남일 경우에는 이 결혼할 가능성, 이른바 결혼 승산이 둘째거나 그 이상인 아들들보다 21%나 넘게 낮았습니다. 네. 여전히 이런 전통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남성의 경우 직업적인 요인이 컸는데요. 취업이 빠를수록 또 그 일자리가 안정적일수록 사무직이나 전문 분야 종사자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0에서 70%까지 더 높아졌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과는 상관관계가 어땠는지 뭐 요즘은 여성의 직업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 역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즉 전문직의 혼인 확률이 70% 가까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다른 점은요, 늦게 취업할수록 오히려 결혼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일수록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일을 포기할 위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출생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50년 뒤쯤에는 3,800만 명까지 쪼그라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이, 너무 먼 얘기 아니야 싶으시죠? 네. 하지만 벌써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지역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소멸 위기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신안군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안군 경우에는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더 가파르게 인구가 줄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 저출산과 젊은 인구의 유출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섬 지역 학교들이 많아졌는데요. 1949년 개교한 뒤 지금은 6학년 학생 3명만 남은 홍도 분교가 대표적입니다. 신안군은 홍도 분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도 분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해오는 학생의 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네, 사실 학교가 살아야만 지역도 살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네, 신안군에서는요, 군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섬에 있는 빈집을 고치고 이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관광지인 홍도 특성상 식당 보조 등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인데 매달 320만 원 월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신안군은 만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보고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 아동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배인 8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만 놓고 보자면요. 청년층의 자립이 경제적 특성만 아니라 수도권의 심리적 특성이 청년층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결혼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반영돼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